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 매장. 이곳에 특별한 매력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여움 한도 초과, 앙증맞은 거북이가 손 흔들어주고 흔히 보기 힘든 도마뱀이 반겨주는 이곳. 아, 야 여기 평범해 보이지 않네요. 이야, 맞아요. 보호색. 아, 여기는 지금 희귀동물들을 분양하고 있는 파충류 샵입니다. 이곳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대중적인 반려동물이 아닌 파충류부터 양서류, 절지류까지 다양한 특수동물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동물들이 가진 출구 없는 매력에 푹 빠졌다는 박준호 씨. 과연 이곳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야, 무슨 여기 동물원에 온 것 같네요. 와. 이 아이는 라이너 이구 하나라 해가지고 코뿔소 이구 하나라고 불리거든요. 사이테스 1급 종이라서 멸종위기동물 1급 종에 속해요.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희 나라에 지금 10마리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귀한 거네요. 그러네요. 슬기로운 집사생활 1단계, 반려동물의 사육 환경 관리는 기본인데요. 습도에 예민한 동물들이라 습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집사생활 2단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체크인데요. 온도랑 습도는 맞춰주는 건 이 아이들한테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개체가 뭐 탈피를 못하거나 아니면 개체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들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매일 아침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육 환경 관리를 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준호 씨. 이렇게 스스로 탈피를 못한 개체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니, 보니까 파충류 전문가예요.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게요. 보세요, 면봉만 해요. 파충류라는 동물 자체는요, 종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함에 제가 좀 매력에 빠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파충류로 인해서 한 쌍을 이렇게 키우게 됐다가 번식까지 새로 또 생명이 탄생되는 걸 보고 이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희귀 동물을 찾는 손님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찾으시는 동물이나 보시고 오신 개체 있으세요? 리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리키애너스요? 네. 지금 리키애너스 이쪽에 보시면은 성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리키애너스는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부치류 도마뱀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손에 잡히는 촉감이 매력적이라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촉감이 매력적이라고요? 귀여워요. 실제로 보니까 아이가 진짜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강아지 2마리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 같은 이제 포유류 말고도 파충류를 알게 돼서 뭔가 좀 파충류인데도 어느 정도 손에 그립감도 있고 키우기 쉬운 종 한번 찾다가 리키애너스 오늘 좀 보러 왔어요. 보시면은 요 아이들, 아까 보셨던 아이들의 이제 새끼. 지금 아까 보셨던 성체들은 지금 한 2년생 됐고요. 사장님 보면 이 친구는 집두람이나 미란만 먹여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얘네들은 슈퍼푸드라는 사료가 있거든요. 분말 가루로 된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를 이제 물에 타서 먹이시면 되고요. 많이 일단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파충류 하면 먹이로 곤충을 저해하지 않나 생각하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요즘은 이런 분말 가루로 된 사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슈퍼푸드 탄 거거든요.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애들 코끝에 이렇게 향을 맡게 해줘요. 아, 저렇게 주사기로 정말 먹이네요. 귀여워요. 조그만하네요. 파충류라는 이미지가 막 사납거나 그렇게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애완동물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핸들링도 잘 되고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일단 파충류는 제가 알기로는 막 벌레 이런 거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사료도 잘 돼 있고 사육 공간도 되게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만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의 파충류에 대한 특급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건 뭐죠? 저건 뭘까요? 비바리움이라 해가지고 지금 개구리들, 양서류 아이들 집이 될 사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조 속에 실제 자연의 한 부분을 떼다 놓은 것 같은 비바리움. 준호 씨는 이 비바리움도 직접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직접 제작까지 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테라리움 할 때. 그렇죠. 전문가가 심플하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이런 생화라든가 진짜 이런 서식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서 넣어놓으면은 아이들한테도 건강 상태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빨리 적응해서 밥도 잘 먹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찬 준호 씨. 좋아하는 동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비바리움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개구리. 잘 어울려.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에서는 조금 혐오동물, 징그럽다, 뭐 사납다, 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들을 직접 보고 저한테 설명 들으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체험해보시고 한번 경험해보시고 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